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모르게 또 우리 신대리님이 가족분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초대를 하셨어요. 예.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신정식이 보증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방은 이 방하고 옆에 방 나란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TV에서 보던 그 자체 같아요. 아, 아, 정말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방에는 진짜 잠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많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네. 힘들었던 기억들이 몇 가지 있나요? 저희 삼남매 키우려고 엄마가 혼자서 막 하루에 일을 투잡 많이 쓰리다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던 그 지난 날들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젊다면 어리다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연기를 내셨어요?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앞으로 더 성공할 일만 남았는데 그렇게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죄지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이라도 진짜? 더 나오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무릎 꿇고 땀! 야! 야 이거 하나 찍어놔야 돼 이거! 맛있는 제주! 제주! 야, 아, 꽤 길다, 긴장해요. 내 눈 서서 시작하는 거, 또 10년 됐다고 이게 지금 변화라고 또 준 거야. 아, 근데 나이 먹으니까 굉장히 힘드네. 그나저나! 네. 무려 2년에 걸친 신메뉴가 드디어 오늘 공개되잖아. 왜 2년이에요? 우리 8호점 시작한 게 2014년에 시작했잖아. 아, 네, 해가 넘었구나. 2년 맞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과연 신메뉴가 뭘까? 근데 대장님 저거요. 2014년도에 총이 좀 없었는데 없었지. 해가 딱 넘어가면서 초기 막 발동하면서 신메뉴가 뭔지 지금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어요. 정말? 네, 감이 딱 오고 있어요. 감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뭔데? 제 촉으로! 떡국이에요. 떡국. 회나 먹을 때 떡국이지. 미뜩 같아. 너도 새해니까 떡국이. 너 떡국 많이 먹었지? 다섯 그릇?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그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빨리 가보자. 아 잠깐 대장님 떡국 많이 드셨어요? 나도 많이 먹었지. 아유 내일 모레 40인데 내일 모레 40이면 결혼 안 할 거? 진짜 나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결혼. 그게 뭐 과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확산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은 일 있어요. 뭐 뭔 일 있어요? 기대됩니다 음식이. 아 그
그나저나 이럴 때에는 저 뭐야 꿈을 잘 꿔야 되는데 간밤에 어떤 꿈 꾸셨어요? 좋은 꿈 꿨어요? 꿨어요? 네. 어떤 꿈? 양이 양? 큰 양이 이렇게 뿔이 감아진 양이 네. 키스 헐? 뽀뽀를 하려고 아니 올해가 양이었는데 양이 와서 키스를 했다라는 이런 거짓말 같은 꿈을 꾸신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놀래갖고? 네. 그거 혹시 뭐 돼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양이에요. 양 확실해요? 네, 하얀 양. 야, 이거 오늘 굉장히 느낌 좋다, 현대환. 어. 아니, 그러면 회장님, 저희가 이거 말씀드린 처음 하면서 카메라가 지금 처음에는 한 대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나도 지금 카메라에 눈을 못 맞추고 사장님만 보고 있잖아. 네. 네. 자, 한번 볼까요? 1번 카메라. 안녕하세요. 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네, 2번. 3번 같이 하죠, 가운데. 3번 카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하나 더 있어요. 4번 카메라. 야, 아주 이런 물오른 맛있는 제주. 오늘의 신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셰프님들을 불러보시죠. 저기, 저기, 오, 저쪽을 향해서 네, 저쪽. 하나 쓰다가 셰프님 불러보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셰프님! 2015년 새롭게 공개된 신메뉴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야 아니 이거 무슨 음식 무슨 종합편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게 음식이? 아니 이거는 일단은 저는 덜컥 좀 겁이 납니다. 왜요? 비싸 보여.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그 물동산 상거리 그 위치에서 어떤 영세한 식당이 팔 수 있는 메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싸 보여. 응? 만 원 넘어요. 미치요. 지금 아주 아래쪽으로 추진되고 이게 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5년도 네,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지금 들어간 게 꽃게 통째로 한 마리 들어갔고요. 낙지 한 마리. 낙지? 어머! 한 마리를 통째로 퐁당했습니다. 와! 이야, 얘 다리 긴 거 봐. 아니, 그 죽은 소도 살린다는 그 낙지가 낙지. 통째로. 야, 지금 이 음식의 이름이 탈락해장국. 네 맞습니다. 낙지는 이거고 칼은 뭐예요? 칼은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 바닥에 숨겨놨습니다. 보물처럼. 바닥에 칼을 숨겨놨다고? 음식에 대해 숨겨놓은 칼을 이 안에 넣었다면? 어? 아 이거 어? 뭐 나온다. 면발. 아니, 아니 이거 아 칼국수. 아 야,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저희가 수제비하고 네. 라면면하고 다양하게 테스팅을 했는데 네. 칼국수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셰프님하고 같이 칼국수를 넣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 그러면 일단은 한번 드셔보시죠. 자. 별빛이 내린다. 왜 그래요? 아, 떨렸잖아요. 숨을 쳐다보고 아프겠습니다. 왜요? 정신이 확 들어. 이게 매콤하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이런 맛이? 직장인들 스트레스도 많고 약 좀 많이 하시면 다음 날 해장하시라고 야, 저희가. 이게. 와, 이게 아싸하니. 정말 해장이 쫙 되는 그런 느낌인데? 야. 술 마신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술이 안 깼는데 이제 깨네. 이제야. 야 이거 국물이 진짜 이런 메뉴는 제가 지금 사실은 저도 상당한 미식가인데 네네. 처음 보거든요. 네? 제주도에 현재 고기국수가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대세죠, 그래서 해장국도 M 해장국이나 H 해장국이나 유명한 데가 많은데 저희가 그 해장국과 고기국수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융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확한 이 기획의 목표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제주의 전통 고기국수도 한번 잡아보고 유명한 해장국 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 안에서 원스톱으로 끝내겠다. 네, 맞습니다. 아, 집합체. 지금부터 좀 저희가 제대로 한번 실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장님. 자. 정말 이게 면하고 고기하고 낙지하고 딱 함께 먹으니까 낙지 쫄깃함, 면발의 부드러움, 그리고 고기의 그 아우 질감까지 더해져가지고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상? 사실은 지금 저희 콧잔등이 다 지금 반짝반짝해졌어요. 요거 지금 몇 먹고 나니까 사실 지금 바깥 기온이 굉장히 차요. 이거 아 개기름이구나. 어 코들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코를 좀 줌인 좀 해주세요. 쭉 반짝반짝반짝. 네. 그 스왈로그 스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모닥처럼. 저도 지금 코 반짝반짝하죠. 네. 역시 이 정도까지 퀄리티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또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죠? 네, 선배는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밤새서 연구한다고 네. 형수가 전화 왔더라고요. 아 제발 너무 집에 좀 보내주라고. 정말 연구만 했나요? 그 집에 한 2주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하루는 다른 데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막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너무 입에 착착 잘 감겨요. 얼큰하고 시원하고 약간 해산물 맛이 있어서 약간 깔끔하게끔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이렇게 가장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하다 보니까 뭐 된장이 들어갔거든요. 네. 된장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뭐냐 텁텁하고 그런 맛이 좀 계속 남아있어서 그 깔끔한 맛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된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처음에 저희 탕이라고 하면 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골 육수도 썼다가 멸치 육수도 썼다가 다양한 육수를 썼었는데 다 탈락됐어요? 네, 좀 느끼하면서도 좀 맛이 안 했는데 야채 육수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다시마와 야채를 넣은 육수를 썼는데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나 이거 지금 사골 들어간 줄 알았어. 너무 담백해서. 그리고 낙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지의 저 누린내나 잡내를 좀 잡는데 저희가 포인트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주 드시면 저희 8호 좀 꼭 오십시오. 네? 양주 드시면 저희 8호 좀 꼭 오십시오. 네? 숙취해서 좋을 겁니다. 네, 2주간 집에도 못 들어가는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정말 네? 혹시 애기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아들과 같은 이런 신메뉴. 아니 근데 우리가 현대원 네. 이거 이렇게 가정 파탄 날 것 같아. 집에 못 들어가서 그럼 일도 일이지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화해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좋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할 수 있는 네. 내지는 집에 못 들어간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미야, 의리! 미야, 의리! 오! 여태까지 의리 아버지가 가장 의리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제 사랑의 힘이군요. 이야 정말 이거 맛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가서 이 요리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빨리 배워주세요.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근데 이게 가자. 아직 한 가지 의리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요리가 더 있어요? 의리가 더 있어요? 요리입니다. 의리 아닙니다. 의리인 줄 알았어. 네. 의리 의리 넘치는 요리가 또 있어요? 예. 와 이거 정말 아주 그냥 핵폭탄급의 계속 메뉴들을 공개해 주시는데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의리! 아,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오늘 그 요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낙지군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현대원 응.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넌 뭐가 누구 눈에 좀 들어오냐? 일반 낙지볶음하고 차별화되는 게? 저렇게 위에 얹어져 있는 이게 지금 뭐 실타래 같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거 파지입니다. 파지. 아! 그 또 유행하는 파닭에서 또 이거 파닭 맞습니다. 벗겼구나 이거.
눈빛이 나갖고 저희만의 특제 소스로 차별을 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눈빛이 막 그냥 우리 먹으면서 네. 막지 옆에 네. 어이 불고기 제주산 돼지고기를 넣었어요. 돼지고기. 오 실제로 낙지랑 이 육고기의 그 궁합이 괜찮은가요? 함식부님 어때요? 네. 왜 또 떨궁래 뜨지 우리? 어? 또 시험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또 지금 긴장하는구나 지금. 네? 긴장 풀 수 있게 의리 한번 해요. 시작. 의리. 그렇지. 어, 자 긴장 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다와 그 뭐냐 육지 육고기가 만나면서 네. 되게 스태미너를 더 보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얘기 없다고 그랬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이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쌍둥이 날짜. 아니 그냥 지금 여기는 지금 네. 육수가 이렇게 팔팔 끓고 있는데 지금 조개가 저는 이게 처음에 홍합인 줄 알았는데 엄청 이게 뭐야? 오 이 조개가 홍합이 아니네요. 껍질이 네, 모시 조개입니다. 모시 조개? 네. 모시 조개. 오. 아니 왜 다른 일반적인 뭐 작은 조개를 쓴 게 아니라 모시 조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모시 조개가 네. 좀 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네. 국물이 좀 시원하게 나오는 바지락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국물 맛을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봐주시죠 어떤지. 아 그래요? 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음식이 나올 때마다 말문이 약간 막히는지 어떻게 지금 말씀이 없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맛봤던 탈락 해장국 네. 정말 최고였고요. 네. 이번에도 낙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메뉴 구성 기본적으로 아직 맛보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딱 붙을 것 같아요. 아, 아이폰처럼 그냥 딱. 네. 어젯밤에 양이 꿈속에 나타나서 네. 입맞춤을 하려니 바로 이런 멋진 메뉴를. 네. 네 일단은 근데 주실로가 했나 봐요. 사실 근데 그렇잖아요. 네. 웬만한 식당을 가도 낙지볶음이 메뉴에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사실 저도 해먹을 줄 알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이 낙지볶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기대가 되는데 제가 우리 그 사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먼저 먹고 싶은데 위아래가 있으니까 먹는 거 지켜. 아, 이 3단 콤보. 뭐 네. 어, 이거 너무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려 들어갔어. 향이 맡고 보세요. 어쩌면서 그냥.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함셰프님 숨 넘어가요. 아, 최고. 좋습니다. 자, 네가 좋아하는 짜잔. 이거 뭐예요? 낙지볶음만 주면 좀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면도 서비스로 주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보통은 소면을 많이 선택을 해요. 네. 근데 라면이에요. 네, 라면. 네. 네 기름기를 쫙 뺐습니다. 우리 현대원이 진짜 좋아하는 라면. 그만 비비고 줘요. 뭐야 우리 비벼. 요, 아니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왜? 장대장의 사랑이 살아주시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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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발이 살아 있어. 어때? 아, 근데 몇 발 왜 그렇게 떠들어? 몇 발을 떠들어? 끝내주지. 야, 정말. 아니 이 면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한 비법이 뭐 이거 누가 삶았어? 함 셰프님이 삶았습니다. 잠깐만. 계속 들어, 계속 끊기지 않고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 그 삶은 다음에 네. 찬물에다가 그 찬물에다가 전분기를 다 빼버렸어요. 전부 다 기름기랑 전부 다. 그럼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면의 포인트가 네. 보통 일반 식당에서는 쫄깃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소다 등을 많이 쓰는데 아. 저희 S 호텔에서는 네. 반드시 익고 나면 찬물에 담궈서 식히면 쫄깃한 면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좀 먹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정말 한상 거하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소감이 와 진짜 머리에 땀이 막 와. 이 시점에서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 정말 저희가 진행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땀이 원래 그 기분 좋은 땀 있잖아요. 겨울철 추울 때 정말 매콤한 걸 먹어서 몸에서 정말 막 배어나는 그 기분 좋은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땀. 와. 음식 먹었는데도 굉장히 깔끔함이 네. 와우. 이게 화학 조미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먹으면 이 땀이 날라가도 막혀 그냥. 맞아요. 네. 이 전반적으로 정통성은 살아 있되 또 굉장히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비주얼과 네. 그런 트렌디함이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물통삼거리 난리 나겠는데요? 물통신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아. 저 개인적인 MC 그동안 1년 동안 진행을 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사장님이 8호점이잖아요. 네. 1호점에서부터 7호점까지 사장님 중에 한 지금 4분 정도 방송 보시고 뒷목 잡으셨습니다. 배 아파.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정도의 여유가 나온다는 건 이 메뉴에 대한 걱정은 이미 할 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 모르긴 몰라도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음식들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머니가 식당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좀 저희가 잘 프로세스를 잘 전수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우리 어머님 그동안 그렇게 지독히 없었던 손맛. 잠깐만 이거 또 막내들이 웃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셨지만 네. 모두가 지금 사랑하는 이런 입맛으로 배우실 자신 있으세요?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네. 빨리 우리 그 뭐야 어머님들 아까 진행한 김에 계속 해주세요. 저기 보고 네, 여기 카메라 보고 주막으로 이동합시다 해주세요. 시작. 이동합시다. 어디로? 주방으로 가자 갑시다. 야 빨리 배워야 돼. 야.